갤럭시 G 시리즈와 함께 7월 말 언팩 행사에서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삼성전자의 차세대 플래그십 태블릿 PC 갤럭시 탭 S9 시리즈는 갤럭시 S23 시리즈의 카메라 디자인과 패밀리룩을 이루어 아이폰 10의 카메라와 유사한 디자인에서 벗어나 렌즈마다 따로따로 떨어진 카메라 디자인이 적용될 거라 예상되고 있습니다. 따라서 이것의 연장선으로 갤럭시 G 폴드 5도 이와 유사하게 따로따로 떨어진 카메라 디자인이 적용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갤럭시 G 폴드 5의 카메라 디자인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. 인도 IT 매체 스마트플릭스를 통해 운닉스발 갤럭시 G 폴드 5의 예상 디자인 렌더링이 공개되었습니다. 외관적인 모습에서 거의 변화가 없다시피 합니다. 좌측 상단에 세로로 트리플 카메라가 배치되는데 갤럭시 S23 시리즈나 갤럭시 탭 S9 시리즈처럼 렌즈마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형태가 아니라 이전 갤럭시 G 폴드4와 동일하게 카메라 범프 안에 3개의 카메라가 묶여있는 형태가 유지되었습니다. 렌더링상으론 카툰티가 좀 더 심해진 느낌입니다. 작은 차이점이라면 갤럭시 G 폴드4는 LED 플래시가 렌즈 하단에 배치되어 함께 묶여있는 형태였는데 갤럭시 G 폴드5는 LED 플래시가 렌즈 우측에 빠져있습니다. LED 플래시를 제외하고는 생긴 모습 자체는 거의 동일하다시피 하고 그 외에 외관에서 차이가 나는 점이라면 크기입니다. 갤럭시 G 폴드5는 펼쳤을 때 154.9, 129.9, 6.3mm, 접었을 때 154.9, 67.1, 13.4mm로 세로 길이와 함께 접었을 때 두께, 펼쳤을 때 두께가 줄어듭니다. 이번 갤럭시 G 폴드5의 예상 디자인, 3.4인치의 큰 커버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디자인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갤럭시 G 플립5와 다르게 갤럭시 G 폴드5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디자인의 변화가 적습니다. 그렇다면 기대가 쏠리는 부분은 방수가 지원되는 물방울 힌지겠죠. 가장 크게 체감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이라면 메인 디스플레이의 주름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접었을 때 힌지의 틈이 없어져 두께의 불균형이 사라진다는 겁니다. 대충 보면 변화가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물방울 힌지로 인한 변화가 얼마나 크게 다가올지가 가장 중요하겠네요.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갤럭시 G 폴드5에 대해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알비였습니다.